진짜 귀엽네. 이거 알맞지?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그럼 오늘 너는 낱낱이 조각조각 내가 갈기갈기 찢어줘 발려줘야지.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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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 오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 안녕하세요. 울산에 사는 정경숙입니다. 처음에는 나도 몸이 좀 아프고 해서 했는데 이제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고 해서 이제 전 몇 군데 갔는데 신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안 받으면 우리 딸한테 간다고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받았죠. 뭣도 모르고 그냥 제가 이 길을 가야 될지 아니면 퇴송을 해야 될지 그게 진짜 이제 마지막 선택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간절하게 지금 절박하죠. 저는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지금 법당에 모셔놓고 법당만 모셔놓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어떻게 혼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절박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퇴송을 시키라면 퇴송을 시킬 거고 해야 된다면 해야 되고 그게 진정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들어갈까요? 네. 오늘 김씨 가정의 정식 명당인데 네. 응? 이걸 모셔놓고 뭐해? 방 하나 탁 차지하고, 어? 없애지도 못하고, 부리지도 못하고. 그렇대요. 그렇지 않나? 어. 내가 볼 때는 여기 문 닫은 지 오래된 것 같다. 나는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어. 본인의 강단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하나, 엄마? 맞아. 어. 아니다 싶으면 접을 마음도 있어야 되고, 어. 맞다 싶으면 남들이 다 아니라 해도, 가보려고 마음도 먹었어 했어야 되고 근데 이제는 자포자기인 것 같다 오니까 맞아요? 네. 어, 내가 들어오니까 그냥 자포자기다. 어. 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신청했어. 근데 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하잖아. 어, 한 10년 됐어요 모신 한지? 그진 그 정도 가까이 됐어요. 그렇다 해서 안 불린 것도 아닌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아예 어. 처음에는 좀, 한, 좀, 했는데, 한 번은 점사가 한 번 안 나오니까, 이게 내 자신한테 너무 이게 조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처음에는 어째어째 어선님들이 맞다고도 해봤고, 내 직감, 육감, 촉이 있으니까, 모두들 나를 지키는 동자애기들은 다 있단 말이야, 모든 사람들한테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신은 있어. 다만 감옥이 틀릴 뿐이야, 선생님들처럼.
아, 국어 쌤 있으면 영어 쌤 있고, 영어 쌤 있으면 미술 쌤 있고. 근데 우리가 통틀어 뭐라 하노? 아, 쌤이라 한다.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허나 그 과목별로 자기가 특기가 있단 말이야. 그럼 본인한테는 업으로 들어온 신명이란 말이야. 본인은 업이야, 업. 업으로 가면 돼.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셔놓고 나니, 내가 볼 때는 사실은 그래. 김 씨도 안 앉아 있고, 정 씨도 안 앉아 있고, 엄마 성씨 뿌리가 뭐지? 우리 친정엄마, 네, 강씨. 강씨 뿌리 다 앉아 있다. 맞잖아. 외조 뿌리가 웬 말이고. 김씨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알을 놓고 나산 지가 언젠데. 맞잖아. 사돈댁 안방을 떡 차지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경우 없는 짓이고. 씨는 절대로 그렇게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내 마음대로는 돼야 되겠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제자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쵸? 네. 그래서 단지는 누구가 앉았는데? 저기 처음에 할때 불사 그러니까 그 할머니 불사 할머니가 누군데? 시댁 시댁에 옆에 누구? 3대 3대 삼대 할매? 그래, 좀 빌었다고? 그때 그렇게 해서 공수 받았어요. 그래가 모셔놓고. 네. 그 다음 장군은 누구라고? 장군은 친정에 네. 급살로 가신 분 계시죠? 급살로요? 친정에, 저 친정 식구들이가 네, 누군데? 언니, 진정 언니. 언니들이지. 네. 아시면 안다고 하세요. 지금, 누구 오빠? 아니, 그렇게 말해도 돼요. 아빠 쪽으론. 그러니까 친정에 급살로 네네네. 가신 분, 갑자기 급살로, 급살로 가고 타살로 가고, 갑작스러운 되고. 그러니까 억울하다. 네가 매일 억울하다.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순진해 보이지. 눈한번 돌면 언니들 쥐잡듯이 잡는 게 야고. 어른이 어딨노? 아니가 언니들, 맞죠? 신당 왜 없애려 하노? 이거 하나 갖고 지금 여태까지 버텼는데. 어른이라며, 니가. 불리고 안 불리고가 아니고, 신당을 어깨에 짊어지고, 제자가 할도리 안 할도리 다 했다. 아니가. 많이 부족해요, 제가. 신을 잘 부리고 안 부리고, 아니면 오늘 퇴송을 하면 돼. 근데 볼 때는 경우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다. 형제고 친정이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언니들 입 있으면 말 한번 해봐라. 네 무서워서 말안 하고 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썼잖아. 그래서 벌 받은 거야. 잘못 모셔서 벌도 있지만, 아닌 줄 알면서도 타협 보고, 아닌 줄 알면서도 내 스스로 내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생각을 해봐라. 아닌 줄 알았잖아. 오늘은 이 신당을 모두 없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닦다 보면 오늘은 정리를 해놓고, 이 김씨 가정 역시도 명예 없어서 명 이어라고. 명 잊고 나서 우리 정씨 몸주로 업으로 불리는 이 기운을 다시 열어서 돈 벌고, 이 가정 명당에 명이 없다면 김씨 가정에 명 잊고 그렇게 살으라고. 꼭 제자면은 우리처럼 꼭 무당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 제자만큼이나 손에 지문이 닳도록 빌어서 명도 이어가고 복도 이어가라는 하주팔자야.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올라가서 다시 또 뭐가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조곤조곤 또 파고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길 잡아서 본인 몸주의 목동자 김씨 가정의 칠성 할머니 잠시라도 이런 판단을 지어놓고, 백일 좀 백일공덕 좀 드렸다가 다시 판단 내어서 가면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이 신당은 가지고 가면 안 된다. 누구 하나 진짜 살 맞는다. 네.
엄마야, 어? 어떻게 10년을 끌고 올 생각을 하냐, 저거를. 아닌 줄 알면서. 시작은 새끼 때문이라면서. 어? 돈 안 여주고 손님 안 여주니까 그때부터 아니라고 먹었던 게 네 마음이잖아. 그게 맞는 말 아이가?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러니 있는 조상이 없는 조상까지 더 땡기기 시작했고, 맞잖아. 네. 이거는 본인한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쌤이 네. 많은 앞으로 지금 애동 제자들한테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네. 옳게 신을 내라준들, 옳게 신을 내라준들 제대로 유지는 하고 갈 수나 있다나. 신은 내려줄 수 있어, 옳은 신을. 네. 근데 제자가 사업 마음을 먹으면 사트 단계 안기는 마련이야. 때로는 진짜 신은 강하게 키우자고 손님을 안 줄 때도 있고 사람토록 안 줄 때도 있고 젖먹이 새끼에 분유금 하나 안 줄 때도 있어. 근데 그 소름 주면 너희는 신 없다 아이가. 조금만 힘들게 하면 너희는 신 없잖아. 쌤은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야. 왜 본인 욕심은 본인이 잘못된 건 다 어디 가고 없고 내만 매일 억울하다. 내가 제일 불쌍하고 불쌍한 코스프레 한다고 바쁘다. 어, 친정에서도 내가 제일 안 됐고 제일 불쌍하고 안 됐으니까 불쌍하니까 언니니까 동생이니까 왜? 바뀔 거예요 진짜. 왜? 가족들 위해서라도 바뀌어요. 시작은 그런다. 다 아들만 살려주세요. 자식만 살려준다면 뒤돌았으면 딱 꼽고 나면은 또 한꺼풀 뺏기고 나면 내 욕심이 또 들어가는데. 안 그럴게. 어, 신랑한테도 잘하고 다. 그래, 신랑한테 잘해라. 네. 어? 간대로 다 잡고 갈게. 이제 그만해야지. 많이 해먹었잖아. 그래, 물론 귀신이 와서 그 마음도 주고 허튼 기들도 와서 그 마음도 줬다. 근데 내 마음에서 그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귀신이 왔을까? 예. 오늘날이 김씨 가정의 정신 명당안으로 이정성 드리자고 어찌 부정경쟁이 없겠는가. 그렇죠. 예. 그래서 김씨 가정 이렇게 들어오는 낱낱이는 영정부정을 걷고 가고 닦아가고 이 끝에 들어오는 부정의 살들은 낱낱이 풀고 가봅시다. 김씨 가정의 정신병당 아니시냐? 네, 인형. 네. 올가을에 김씨 가정의 증조 할아버지. 네. 타살같이 갔던 내가 해야 된다. 아, 급살같이 가고 타살같이 가고 오늘 먼 나라 여행을 하면서 이 가정 명당 안으로 이렇게 돈 한번 벌어보자고. 아, 바다 건너 이렇게 객지에서 객지 타양살이로 죽으면 되고, 아, 무자홍신 내가 되고, 아, 내 원 한번 풀어보자고. 내 한 번, 내 한 한번 풀어보자고. 네. 너를 따라 이 무당집 찾아갈 때마다 나를 한번 풀어라. 응, 나는 신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이 원장 한번 풀어보자고. 내가 저 대주를 끌고 다니면서 저 대주 입을 통해서 너한테 시집살이도 시켰다. 아니냐? 네 말 듣기도 싫다고. 너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어, 아니야. 저 대주를 통해서 어떤 말로 너의 말은 듣게 하지 않았고 믿지 않게끔 했다. 그래도 2, 3년간에는 내가 굴려줬던 이유는 네가 나를 몰라줘도 손부인 너가 제자인 너가 나를 몰라줘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 무당을 찾아가 보면은 김씨 가정이 원고를 한번 불러주려나.
저 무당을 찾아가면 이 김치 가정이 안을 풀어주려나.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놈의 정신 정신! 내 새끼 집안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정씨가 팔을 치는 내 새끼 길을 한번 펴본 적이 없다. 부부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총출동을 하는 게 너 거짓 아니야. 말해라. 어? 네가 10번 잘못하고 내 새끼가 한마디 잘못하면 정씨 가정 모두를 다 출몰시켜가지고 내 새끼 하나 바보 만드는 게 너희 정씨 가정 아니더냐. 말해라. 근데 너 할 말 있나? 사흘 날 복까지 지키고 사흘 날 복까지 지키고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이 김씨 가정에 이 김씨 가정의 주인공은 어디 가고 없고 정씨가 팔을 친다. 한 해 두고 보고 나아지겠지. 두 해 보고 자 언젠가는 찾겠지. 또 한 해를 참으면서 그래도 한 번쯤은 너를 나를 한번 돌아보겠지. 그래 이 긴 세월 그래도 새끼들 때문에 어떻게든 저 새끼들 지켜보자고. 그 비른 세월 네 고생한 세월 모르는 거 아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이 김씨 가정에 어느 누구도 시집온 며느리들이 알아주지 않으니. 맞아. 내 상자로 품어서 내 제자로 너를 삼아서 그래도 나만 알아주고 나만 풀어준다면 이 원정을 좀 한 번만 알아준다면 내가 먹을러 입을러 간 좋겠느냐. 그래서 오늘날에 잠시 잠깐 김씨 가정에 도상원정 이렇게 부정 끝에 풀어놓고 가고 이 끝에 여태까지 이름 신이라 이름을 지었던 거 여태까지 그 신당에 저만에 앉아 있었던 말명들 조상들 지금부터 차례차례대로 모시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자고 제자야. 아이고, 불사 할머니네 왔다. 응? 불사 할머니네 왔다. 아이고, 대신 할머니네 왔다. 이를 성신하느냐? 네 이름으로, 네 입으로 기도하면서 하면 다 받았지? 아이고, 내가 대신 할매요. 내가 이 집의 주인공이요. 응? 아이고 현연아, 여기 요 몸에 호로록 들어가가 내 아프다고 눕혀놓고 이상한 거 들리고 꿈꾸게 하고 아니냐? 그러니 얘한테 얘 이손녀한테 탁 점주를 해가 네가 신을 받아라. 그러면 십시일반으로 내가 다 움직이게 하마. 그래가 언니는 이 돈으로 한 적 없다. 아니가? 친정에 언니들 줄 세우고 친정 언니들도 다 내 세자이가 내 손녀들 아이가 그래가 굴복시키고 내 종년들 아이가 내 종년들 이거 해가 없나 이러면 그거 딱 해오고 저거 해가 없나 하면 딱 해오고 아니냐? 내일까지 300만 들어와야 된다 하면 300만 원 딱 만들어 오고 500만 원 만들어 와야 된다 하면 딱 500만 원 만들어 오고 울면 된다 한 사흘 울면 아프다 하면은 내가 예감도 준다. 없다 돈 없다 하면 내가 전날 생각을 막 안 주나 대신 할머니께서 이렇게 하면 돈 나온다 하면은 네가 그렇게 딱 이야기하고 언니들한테 하면 언니들이 막 십시일반으로 막 죽을 똥 살 똥 그 돈을 구해온다 인가 아니냐? 우리는 재미가 났다. 일로 오니라 손녀야. 아이고 왔나. 난 네가 제일 좋다. 네가 내 말을 제일 잘 듣는다. 아이고, 너 집에 다 내버려놓고, 네 새끼, 네 서방 다 내버려놓고 이 천정의 목숨을 건 거 아이가 내 때문에. 너 그도 피해자이니 피해자다. 우리가 이 할매가 그만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 너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냥 네가 불쌍하게끔.
네가 울면 언니가 울고 네가 울면 없는 것도 없는 변해도 우리가 어떻게 듣고 돌을 구해와가지고 네가 300이 없으면 300 때문에 우는 갑다 싶어가 600을 내가지고 니한테 갖다 주고 600이 없어서 네가 자존심 이상해서 아프다면 내가 700을 만들어가 갖고 오고 내가 실례님이라는데 어쩌끼고 지가 응? 그러니 또 이 혼자서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혼자서 이야기를 하면 믿겠나? 응? 요년이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툭 찔러서 말하고 나면 그 다음날 믿게끔 하려면 요 집에 가는 거라 나는. 그래서 꿈에다가 똑같은 꿈을 주든가 흡사한 꿈을 주든가 어? 그래 네가 그 말 하고 나니까 내가 그런 꿈을 안 꿨나? 어? 입을 맞추게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 할매가. 어? 너는 다 신이라 하고 어? 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어? 이날 평생 어? 귀신한테 가스라이팅 인간한테 가스라이팅 다 당해서 식구 전체가 지금 근데 이제 오늘 다들 통났네. 내 좋은 데로 못 가지. 나 좋은 데로 못 간다니까. 이제 다들 통 나쁜데. 나 오늘 벌 받아야지. 이 선생님한테 잡혀온 건데. 그리고 정씨 가정에 급살로 간 가촌자 하고 남자 가촌자 하고 이렇게 아버지 형제자 중에 또 이렇게 또 급살로 가신 분하고 또 할아버지 형제자 중에서 또 급살로 가신 분이 계신다. 여기서 다 삼나라 삼장군 내가 되고 너 받았지 않느냐? 삼나라 삼장군 내가 되고 국사장군 내가 되고 국사대감 내가 되고 왜? 신장 내가 되고 그래서 내가 봐봐라 그래 가만히 있다가도 이게 미친 개처럼 한 번씩 돌 때 눈가리로 돌 때 다 잡아먹을 듯이 한다. 이게 우리다. 이렇게 타살줄로 있고 우리가 급살로 가다 보니까 다 죽여뿐다 하고 아 이거면 씨발 내 목숨 내가 끊는다 하고 얼마나 협박질을 하고 아니 나빴네. 너 내가 그랬다. 뭐 니한테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그랬겠냐. 그러니까는 봐봐라 김씨 가정이 분명한데 다 누가 앉아가 있노? 응? 친정 정씨가 다 앉아있다 이 말이 되나? 어? 그러니 당연히 정씨가 다 볼모 잡혀가 이래 있지. 어? 어머니 알아듣겠냐? 신랑한테도 그렇고 아들한테도 다 열심히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 아이고냐 아이고 나는 이제 가야 되겠다. 어? 아이고 가기 싫긴 너무 가기 싫고 불사단지를 누가 이래 모셔 어쩌다 어이가 그래 우리는 까득까득 무조건 많이 꽉꽉 채워놓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오늘날에 풀고 가고 오늘날을 이렇게 닦아가고 걷어가고 닦아갔으니 그래야 나 짐작 가세요. 일로 와봐. 여기 잠깐 누워봐. 머리를 저쪽으로 하고 누워. 눈떠라. 이제 가자. 오늘날에 김씨 가정 정씨 명당 안으로 조상만 어디 있겠느냐. 제자가 기도하는 산천마다 용신마다 선왕 끝에 따라오고 허주 말명에 영산 끝에 이렇게 조상 뒤에 숨어있고 인간 뒤에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았더냐. 자 오늘 지금부터 싹 남김없이 나가는 거다. 가자. 이제 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 이제 그래 억울하나? 이때까지 신이라고 했는데 그자 딱 들켰네 씨발 맞지? 너 업신이라고 받았지? 구렁이다 용이다 이름 짓고 업으로 받았어 안 받았어?
네 정신은 있거든. 정신 차려야 된다. 어? 마지막이 걸린 거다 지금. 이거 숨어 있는 거 쌤이 찾는 거다. 여기는 영산이다. 조상도 아니고. 너가 기도 끝에 다 따라왔다. 어? 너 업이라고 꿈에 뱀 봤어 안 봤어? 어? 그리고 니 모셨지? 어? 이름 지었지 구달 때? 어? 맞아 안 맞아? 건립이라고 모시고 건립 장군이라고 모시고 이름 지었지? 내다. 어, 억울하나? 한번 해볼까? 오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 어? 뱃속에다가 이렇게 알을 다 까고 어? 응? 이 새끼들 하고 다 가자. 어? 그래서 이 몸에다가 10년간 너 뭐 했어? 병 주고 수술하게 하고 어? 했어 안 했어? 어? 오늘 깍두설기 하기 전에 가자. 깍두설기 하기 전에 가자. 하기 싫은데. 하기 싫어? 그럼 오늘 너는 낱낱이 조각조각 내가 갈기갈기 찢어줘 발려줘야지. 응? 네가 가고 싶고 안 가고 싶고 나는 모르겠다. 지금부터 너를 발리러 간다. 갑자! 형수, 쌤 말 들리지? 네. 정신 차려. 네. 너 친구, 네. 어? 친구 중에, 네. 아는 사람 중에, 네. 사고로 간 사람 누구야? 어? 친구가 어. 사고로 갔지? 급살로 갔지? 네. 여자친구야? 네. 어. 그래, 내가 왔다. 아. 네가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서 내가 서럽다는 마음 먹고, 어? 그래. 좋은데 가라고 해줬던 건데. 그래, 니는 좋은데 가라고 해준 건데. 어, 성씨도 틀리고 니하고 아무 상관없는 니가 왜 빌어주는데. 왜 그의 몫을 해주고 니가 불러들었잖아, 니가. 어, 니가 불러들었잖아. 맞아, 안 맞아. 어? 그래서 내가 왔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집을 찾아가도 부모를 찾아가면은, 어? 홍기라고 나를 불, 어? 내몰리고. 어? 친척을 찾아가면은 홍기, 어? 나를 사기라고 내몰리니 친구인 니밖에 없더라. 그래도 내 친구가 내보고 좋은데 가라고 옷 한 벌 사주고 초 하나 키워주고 징 두드려주고 하니까 그 바람에 내가 왔다. 어, 그래서 자 친구야 지금 이제부터는 간다. 오늘 못 나가면은 어? 두 번 다시 너는 여기 갇히게 돼. 네. 알았지? 너희 집으로 가자. 네. 어, 있던 거로 가자. 자 가자. 네. 신받고 너 진호기 구슬 많이 안 했는데 보니까 그중에 3년 안에 첫 시작 스타트 할 때 신을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진호기 굿 하나 들어왔지. 진호기 구실이었던 한 사람만을 그거 하는 거 있지 알지? 599 같은 거. 제가 아니고 거기 다른 분이 받아가서 따라갔네. 니 따라갔다 왔나? 네, 네. 거기서 뭐 했나니?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거 그냥 뭐. 뭘 치느라 했지 하여튼 뭔가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뭐 싫어라 뭐 해라 뭐 네. 했잖아. 그게 몇 년 상관이었노 그때가? 신받은 지 신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한 2, 3년? 그 홍기가 남자였나? 남자였을 거야. 맞지? 어 여자 내가 왔다. 그러니까 너는 좋자고 남의 집 굿해준 게 길 열어서 보내주지도 못하면서 그 집 굿을 왜 할래 했노? 니는 어 그건 남의 집이지만 니 역시도 똑같았단 말이다. 너희 집에서 니가 돈 받고 굿해준 사람들이 이렇게 다 걸려있는 거야. 성씨 다르고 이름 다르는 그 많은 2년짜 조상들이 니 딱 죽을라 한다. 그러니까 아무나 돈 받고 아무나 굿해주는 게 아니야. 아무나 무당짓 하는 게 아니야. 물으면 안 해야지. 어 다 들어와 있다 지금 니한테. 원조상들보다 이 허주헌신들이 더 앞을 서가 니한테 딱 악물을 한다. 근데 원진 마음으로 니 가슴이 이렇게 맺혀가 있으니까 니는 이 가슴이 맨날 아프다. 맨날 원망스럽고 어? 아니냐? 어?
그래서 오늘 한퇴한 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각기 목 잡아가지고 잠시라도 이 제자가 그 기문을 열어줄 테니까 네. 이제 원탄만 다 한탄만 다 하지 말으시고 역할이 오늘 다 같이 네. 갑시다. 태성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태성이 돼서 정말 좋고 그러고 이제 우리 집 가정에 열심히 충실히 잘 살아야 되겠다. 애들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가 구슬하면서 다 맞는 얘기만 하셔가지고 저한테는 진짜 간절했었거든요. 그걸 한번 꿰쳐보도록 노력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까 반성도 많이 했고 네. 선생님 덕분에 태성도 잘 마무리하고 반성도 많이 하는 날이고 새로 태어나는 날로 하고 싶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몸이 한결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아요. 항상 어깨가 무겁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가벼워요. 네.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신을 10년 전에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신내림 구슬을 했고 그리고 신당을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제자였어요. 네, 막상 오늘 들어가다 보니까 첫 솔루션에서도 그렇고 지금 오늘 굿당을 올라와서도 이렇게 이 가정에 들여다본 결과 제자가 아니었고 제자를 한다 하더라도 신,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강신의 어떤 신을 받아서 신당을 모셔야 될 정도는 아니었고 업으로 갈 수 충분히 있는 제자였습니다. 오늘은 신을 받고 그리고 이 신인지 아닌지 확인 작업하는 것도 중점이었지만 그거는 본인한테 중요한 거였고 오늘 신령님께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제자 오늘 사례자가 여태까지 저 신을 모시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앞섰다. 내 욕심이 너무 앞섰다. 저 신당을 비롯해서 네가 하고 싶었던 게 더 많았다. 그걸 인정시켜주는 거. 그게 인정이 돼야 저걸 넣을 수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그리고 아파서 힘들어서 그리고 자식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서 뭐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초심을 잃어버리는 게 오늘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초심이 처음부터 있었다 하면 간직하고 있었다면 변질되지 않았었다면 오늘 같은 날은 좀 더 단축되었지 않았나.